곧 성년이 되는 여성들에게도 위스트레스가 큰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20대로 돌아가면, 20살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20대 때, 20살 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연극도 하고 싶던 연극 때 했고요. 술도 많이 마셔보고 그때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아, 네. 반대로 저는 정말 못 논 것 같아서 열심히 놀고 춤출 거야? 춤출 거야. 연애도 많이 하고요. 연애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20살 때 별로 다시 돌아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연애하려고 되게 노력했었고 20살로 돌아가도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0살로 돌아간다면 화영이처럼 화끈한 연애를 하는 적당한 연애를 하고 싶고 여행을 많이 더 가고 싶어요. 배낭여행. 저도 지금 마흔이 되고 보니까 20살로 돌아가면 정말 힘든 히말라야나 데스 등반을 하고 싶고 마음껏 당당하게 즐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10대를 응원합니다. 미스트리스 즐겁게 시청하시고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하시라고 미스트리스에서 특별한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20분 저희 미스트리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